아니야. 아이고. 아유. 아니 왜 그래? 왜? 왜? 만약 제 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십시오. 이게 어딘데? 내가 버렸나? 여기 있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공소장님이시죠? 예, 제가 공소장입니다만 누구십니까? 거 있잖아요. 해 뜨는 집이요. 생선가게. 아, 예, 예. 안 그래도 제가 그때 아주머니, 아니, 사장님 전화번호를 따온다는 게 깜빡하고 그냥 와서 얼마나 애가 탔는지 아세요? 사장님 전화 오기만 기다렸다고요? 저, 제 친구 어떻게 됐습니까? 수술 잘 됐습니까? 다 말하려면 밤을 새도 못하고요. 일단 수술은 잘 됐는데 나한테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그냥 튀어버렸어요. 예? 다신 찾지 말란 쪽지만 남기고 퇴원했다고요. 아직 몸도 성치 않은데 어디 그 아저씨 갈 만한 데 없어요? 아, 한 군데 갈 만한 데가 있어요. 죽었어, 씨. 어제 몇 시에 마감했습니까? 정시 마감 시간이. 무슨 소립니까? 10분 전인데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제는 제 담당이 아니라 다른 직원 담당이었거든요. 어딨습니까? 점심 먹으러 가서 올 때 됐는데. 저기 본부장님, 우선 잠깐 앉으세요. 제가 얼른 커피라 좀. 아, 다녀왔어요. 어휴, 안녕하세요. 아, 자주 보네요. 점심 드셨어요? 아주머니, 제 사무실로 오세요. 사무실이 어딘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두 분 근무복 안 있습니까? 옷차림 이게 뭡니까? 이런 옷차림을 왔다 갔다 하면 누가 매장 직원인 줄 알겠습니까? 그냥 동네 아줌마인 줄 알지. 근무복 입어야 되나요? 그런 말 못 들었는데. 원래 입는 거예요?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저 왔는데요. 어제 폐점 시간 안 지켰죠? 그렇게 어영부영할 거면 그만두세요.
예? 거기 우리 본사에서 제일 가까운 매장입니다. 다른 매장에 모범을 보여야 하는 교육 매장 같은 데라고요. 작다고 구멍가게 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구멍가게 하듯이는 안 했어요. 어차피 손님도 없었어요. 거기가 이상하게 저녁때가 되면 손님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폐점 시간을 멋대로 해서 그런 겁니다. 죄송해요. 급하게 갈 데가 있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당분간 그 매장 본사와 관리합니다. 여기 이력서요. 저번에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한 번만 더 개폐점 시간 어기면 그만둘 각오하세요. 특히 이런 매장은 개점과 폐점 시간이 한결같아야 합니다. 이력서에 쓸 게 없어서요. 시간이 없어서 사진도 못 찍었어요. 나와보세요. 나와신 씨. 예? 그렇게 어렵게 구한 직장이라면 프로정신을 갖고 일하세요. 그저 월급이나 타먹을 생각이라면 그만두는 게 여러 사람 도와주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이기적입니다만. 아, 그래요? 네, 제가 인터넷으로 신청했습니다. 면접이요? 내일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엄마. 엄마 아직 안 왔어. 할아버진 뭐 좀 드셨니? 아니 아무것도 안 드셔. 아빠 할아버지 계속 저렇게 굶으시면 어떡해?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부르지도 말어. 너 같으라도 없다. 내가 왕년에 무엇을 했다? 아, 술을 좀 작작 먹어줘. 진짜 빨라라, 임마. 에이, 이거 뭐야, 이거. 누누노? 현재가 중요한 거야, 임마. 누누노. 아, 야, 그래. 가자, 가자. 어? 어떡하니? 어디 가서 죽었을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다. 희망도 없고 낙도 없는 사람이야. 나 같아도 죽고 싶겠어. 다 찾아봤니? 이 넓은 세상에 어디 있는 줄 알고 찾니? 대강 노숙자들 가는 데부터 훑어봤어. 엉뚱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설마 그러게 하겠니? 수술까지 받았는데 어떻게든 살겠지. 이 인간 또 난리다. 왜? 들어봐. 뭔데? 야! 전화는 왜 안 받아? 들어오라면 들어오지 여태 어디서 뭐해? 그놈이라 그렇게 재미가 좋아? 사람 찾는데 한두가 있다? 당장 안 오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한테 하는 소리야? 그래. 그놈이라니 누구? 그 아저씨랑 나랑 그런 사이인 줄 안다? 미쳤나 봐. 걔 눈에 뭐만 보인다고 지들이 그러니까 맨 그런 줄 안다? 아니라고 말해. 내가 말해줄까? 뭐하러? 이런 재미를 왜 놓치냐? 은근히 약 올리는 것도 재밌어 죽겠구만. 너도 참. 뭘 보려고 기다려. 자, 자, 기장 세, 도배 둘. 여기, 여기. 아이고. 아, 김치. 어, 갔다 와, 갔다 와. 어, 그래. 잡부 여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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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아유 아유 아싸 아유 참 밀지는 말아 아유 왜 그래 진짜 아이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운이 없어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아 이 집도 잽싸야 먹고 살아 이런 일 안 해봤구만 공사 현장에 많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척 보니까 막노동은 처음이구만 아이고 이러다 오늘 하루 공치면 큰일인데 어? 어 자, 잡았다 유재 하나 범인 둘 잡고 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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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지 말 좀 야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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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찾아오고 있잖아 야야야 다 됐다 됐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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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됐어 가 주소가 여기서 가깝네요. 예. 그럼 저 시장 안쪽에 있는 주양농약 전문병원 아시겠네. 예. 뭐. 아 내가 얼마 전까지 거기 원장이었는데 이번에 여기 사거리 병원 인수해서 온 겁니다. 아 그러세요? 종합병원보다는 시설이 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 이 병원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실력 있는 분을 모시게 된 거니까 최선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잘해 봅시다. 예. 자, 이 선생님. 저희 병원은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아, 뭐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뭐 우리도 남는 게 있어야 이 직원들 봉급도 주고 병원 유지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다고 너무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다 이 남들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 예, 예. 야! 네가 하긴 뭐래? 네 주제에 의사 사모님 소리 들었으면 장땡이지. 어때 되고 큰 소리야? 아들도 문다는 주제. 아버님. 앞으로 야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 엄연히 이 집 며느리고 애들 엄마예요. 앞으로 야라고 부를 때마다 벌금 물릴 거예요. 뭐야? 아 근데 야야! 아버님 너무하세요. 내가 뭘 너무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의사 사모님 소리 듣는 거요. 저 들을 자격 있어요. 애비 의대 다닐 때부터 학비 대고 뒷바라지한 거 저예요. 아들 못 낳았다고요? 그게 애비 탓이지 왜 제 탓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들 타령하는 집이 없어요. 딸이 더 귀한 시대라고요. 이게 아주 날 잡았구나. 날 잡았어. 이런 말씀 아버님하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앞으로 점심은 아버님이 차려드세요. 뭐야? 전 밖에서 따뜻한 밥 한번 먹어본 줄 아세요? 맨날 불어터진 짜장면이나 컵라면만 먹는다고요. 너 아주 돌았구나. 예, 이제 돌려고요. 저도 할 만큼 했고 아버님한테 욕 들을 만큼 잘못한 거 없어요. 그리고 툭하면 저희 집안 욕하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바람핀 집안이라고 우리 부모님 우습게 알고 함부로 말씀하시는데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한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겠지만 저희 부모님한테 그러는 건 못 참겠어요. 하하, 기저가. 오늘 반응 좋았죠? 비숙의 단체팀 받은 건 정말 잘한 거예요. 거봐요, 나랑 같이 다니니까 좋죠?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잖아요. 고민형 잘 있어? 예? 혹시 고민형이 뭐라고 말 안 해? 미쳤어요? 고민형이 말을 하게? 오늘 예상보다 빨리 끝났는데 우리 뭐 할까요? 엄마! 시방 나 혼자 있어. 집에 아무도 없어. 잘 됐네. 잠깐 들를게.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집에 가는 거 괜찮지? 지금요? 진짜 오만망자 막가파야. 물어보지도 않고. 엄마 봤다며. 그래도요. 뭘 그렇게 봐?
신기해서요. 선수 씨하고 관련된 건 다 신기해요. 어디 가셨지? 온다고 전화 드렸는데. 선수 씨 방은 어디예요? 방 봐도 돼요? 여보세요? 네, 제가 차 주인입니다. 차 좀 빼달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바로 나가겠습니다. 잠깐 있어. 차 좀 빼주고 올게. 일하는 분이세요? 일이야 맨날 하지요. 여기 주인 아주머니 어디 가셨어요? 주인 아주머니요? 지가 주인 행세도 하는 갭이지. 지가 주인이래요? 일하시는 분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야하게 할만 하니까 하는 기요. 샥씨는 누군데 주인 아주머니 편을 겁나게 든대요. 편들만 하니까 편들어요. 주인 아줌마 찾아온 손님이에요. 원래 얼마나 됐다고 벌써 손님을 불러드려. 샥씨, 젊은 샥씨가 여기 주인 아줌마하고 뭔 사이인지는 몰라도 똑같이 싸가지가 싹퉁바가지네. 싹퉁바가지요? 아줌마 진짜 나쁜 사람이네요. 주인 아줌마한테 그런 욕을 하세요? 때문에요. 이상한 아줌마라니? 몰라요. 웬 이상한 아줌마가 오더니 어머니 역을 막 하는 거예요. 뭐라 그랬는데? 저보고 누구냐길래 여기 주인 아주머니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더니 막 성질을 내면서 어머니랑 저랑 싹퉁바가지래요. 저 그런 욕 처음 들어봤어요. 누구예요? 어떻게 생겼는데? 키 작고 머리 곱슬곱슬하게요. 얄밉게 생겼지? 예. 누구예요? 알만한 사람 있어. 지금 집에 있어? 예. 따라와. 예, 팀장님. 지금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급하게 회의 있다는데? 지금요? 집엔 나중에 보자. 개업식이나? 우와, 능력되네. 투자할 사람들이 좀 있어서 지금 얘기하는 중이야. 이 선배는 병원 차리는 것보다 페이닥터가 낫지 않아요? 솔직히 우린 우물랑 개구리처럼 병원 안에만 있어서 밖에 사정 모르잖아. 괜히 개업했다가 문 닫는 의사들도 많아. 히포크라테스 선서할 때하고 현실은 너무 다르대. 맞아. 에이, 이번에 임용 됐어야 하는데 아깝다. 어떤 병원들은 의사가 의사 노름만 해서는 안 된다더라. 의사 노름만 안 하면? 알잖아요. 자선 사업이 아닌 이상 어떻게든 남기려고 별짓을 다 하겠죠. 환자 갖고 장사하는 데도 있어. 이 선생님? 월급이 어떻게 나가는지는 아시죠? 우린 자선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뱃속에서 난리가 났구나. 아이고. 이상하다. 어디 빵이 있었는데. 아버님. 뭐 먹을 거 찾으세요? 내가 먹을 걸 왜 찾냐? 나 물 한 모금도 안 먹었다. 그렇게 안 드시면 어떡해요? 지금이라도 차려드릴까요? 어림짝도 없다. 나 이대로 굶어 죽을란다.
굶으시면 아버님만 힘드시죠. 알아서 하세요. 야! 아버님, 저 야 아니거든요? 이번 한 번은 봐드리겠는데요. 다음부터 야라고 하시면 얄짤없이 벌금 물릴 거예요. 뭐야? 아니 근데 저게... 이렇게 추운 겨울에 눈비 피하고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게 다행이지. 예.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 이런 데 올 사람 같진 않은데. 뭐 흘러흘러 왔습니다. 에이, 이런 데 올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어? 여기 왕년에 한 가닥씩 안 한 사람 있냐고? 에? 그럼. 한 가닥씩 했지, 여기서. 신경 꺼. 신입 들어오면 괜히 저래 기죽이려고. 네. 생각보다 힘들지? 문제 있는 매장들 많아. 본사에서 아무리 교육하면 뭐해? 특히 그 매장 전국 꼴찌야. 고민하지 말고 포기해. 어차피 매장 하나만 없애면 그만인걸. 내가 알아서 해. 너 왜 내 일에 신경 써? 네 할 일이나 하지. 회장님이 특별 지시하셨거든. 오빠 적응할 때까지 도와주라고. 그 매장뿐만 아니라 전 매장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귀국 파티도 못하고 오자마자 이게 뭐야, 재미없게. 나 노는 거 졸업했다. 옛날에 놀 만큼 놀아봤어. 서른도 넘었으면 일해서 재미를 느껴야지. 오빠 많이 변했네. 딴 건 몰라도 그 꼴찌 매장은 포기해. 괜한 시간 낭비야. 트리야, 치킨 먹자. 우리 손주 잠든겨? 아이고 내 새끼, 그새 잠든겨? 얼레, 왜 이러고 뜨겁디야? 얼레, 불똥이네? 트리야, 트리야? 아이고 내 새끼 왜 이리요? 철이야! 철이야! 그냥 웃겨. 어? 그리고 좀 즐겨. 얼레, 뭔 짓거리 언니라고 전화기까지 꺼놨디야. 영화 못 봐서 죽은 귀신이라도 묻든겨. 저녁도 못 먹고 어쩐대요. 나와서 한술 뜨든가요. 아니에요. 다 먹을게요.